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모든지 판비안 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4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홈캠 자동 녹음 재생과 통비법상 청취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4년 2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8603 판결입니다.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무죄가 됐더니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요 마지막에 이제 이 사건이 문제된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 청취라는 게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에 시부모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우연히 집 안에 있는 홈캠에 자동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동 녹음되어 있는 그 파일을 이제 틀어가지고 그거를 녹취록을 이혼 소송의 재판부에다가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검사가 기소한 거죠. 그 파일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남편과 시부모의 대화 내용이 홈캠에 자동 녹음되었었고, 이 홈캠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라 이혼 과정 이전부터 부부가 같이 설치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 녹음되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이 수사기관은 이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취한 것을, 아까 말한 청취,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한 것이라고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미공개 대화 청취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미 녹음된 파일을 재생하여 듣는 것도 포함되는가? 여기서 이제 이미 녹음된 이 녹음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타인 간의 대화를 의도적으로 녹음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렇진 않은데 그러면 그 파일을 듣는 거를 처벌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통신비밀법 제3조 제1항의 청취라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를 이루어지게 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은 이 법이 말하고 있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비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미공개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상기 또는 기계수사를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지되는 청취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의 청력을 이용하여 듣는 행위까지 또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녹음에 있어서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를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고, 녹음물을 재생하는데 이를 다시 녹음하는 행위라든지 이 녹음물이 재생된 것을 다시 청취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종료된 대화를 다시 녹음하거나 다시 청취하는 것은 통계법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근에 이제 자동 녹음되는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 자동 녹음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거니까 이거는 뭐 통비법 위반은 아니겠죠. 어쨌든 홈캠에 자동 녹음되는 경우도 있고, 블랙박스에 우연히 대화 내용이 녹음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여러 IP로 녹음되는 게 꽤 있죠. 이렇게 자동 녹음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녹음을 위해서 설치한 경우에는 통비법상 금지되는 녹음에는 해당하지만, 단지 제품의 사용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가 우연히 녹음하는 경우, 그 녹음에 대해서 다시 녹음하거나 다시 듣는 거, 이거는 처벌 대상인 녹음이나 청취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통비법상 처벌 대상 아니다. 이미 녹음된 파일을 다시 녹음하거나 그 파일의 내용을 청취하는 것은 처벌 대상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